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 FOMC,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다우와 S&P 5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상이었고 이제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말들을 해주면서 시장은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코스피가 상승세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현재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함께 동반 매수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또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 여러분들 많이 지켜보고 계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시간 정도 개장 지나고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16만 9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는 이 FOMC 회의도 끝났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이런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응원 댓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내가 가진 종목도 괜찮고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은 왜 그때 매수를 하셨는지 이유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왜 이걸 내가 관심 갖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늦지 않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는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인증을 딱 실행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인증해 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인증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근데 말씀드렸죠.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가 접근할 때는 단호하게 차단하거나 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바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고 상담도 해보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뭐 좀 한숨을 돌린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 기관은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것들은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한테 이제 감사하는 그림이 나오기를 네. 이제 가장 좀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이 마무리된 이 결과들을 보고 사실 좀 냉정하게 다시 보면은 파월한테 뭐 감사할 것까지는 없는 정도 어떻게 보면 FOMC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 좀 결과 내용이 좀 아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언급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어느새 1.65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여전히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안정됐거나 이런 흐름이 지금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퍼링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도 뭐 2023년까지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2021년의 경제 목표치, 경제 성장률은 6% 이상, 6.5% 정도, 그 다음에 실업률은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2.2%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완전 고용으로 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2%까지 가면은 그때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안에 그 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경제 목표치 올해 안에 솔직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어제 달러가 많이 약세가 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거지 FOMC에 환호하는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수익 같은 경우들을 가급적이면 챙겨두시는 편이 좋겠고 뭐 기술주나 성장주 뭐 이렇게 유동성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들이 많이 받쳐주고 개선이 되기 높은 그 기대치 그런 기대치가 뭐 이 회사 기술이 좋아지겠지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잘 반영돼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최근에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죠. 2차 전지 업종도 어제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폭스바겐이 가장 이번 주에 핫합니다. 폭스바겐이 뭐 내재화한다, 뭐 그다음에 한국산 안 쓴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은 관련된 내용은 뭐 다른 방송도 또 저희 채널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또 많이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라 뭐 설명을 좀 중략하고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시장은 결국은 커집니다. 결국 그렇죠.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공급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지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폭스바겐이 안 사가더라도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캐파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좀 접근이 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일환으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실적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만 좀 갈아타실지언정 나머지들은 좀 올라오는 대로 좀 수익을 좀 챙겨두는 시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사연 전문가 먼저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FOMC 결과가 뭐 엄청 만족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2차 전지에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 요즘 시장이 이제 눈치 보기 장세도 좀 심하고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사실 되게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박스권 전략을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뉴스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를 너무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얻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같이 이제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체크를 하는 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업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들이 그런 것들 하나씩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저희가 이제 특히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대단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어렵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략을 되게 단순하게 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2950에서 3250까지 박스권 시장까지만 보자.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주식 포트폴리오 비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필요 없고 이 내부에서 종목 교체를 하시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 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 요즘 문자 오는 걸 여러분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장은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좀 이제 위험했던 자리가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일단 종가상 지지받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고 이런데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가 되게 이제 흔들리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네. 무서워서 다 던졌다가 반등하니까 다시 주식을 사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몇 개 종목에서 실패를 하셔가지고 한두 종목에서 몰빵을 들어갔다가 오히려 크게 이제 손실을 보시고 이제 빼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지금 있고 이제 기도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일단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몇 종목에서 자꾸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좀 장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을 단기에 메꾸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승부주들을 띄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제 주식 비중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이유가 없는 종목들을 잘라내고 매수 이유가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쉬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좀 장이 올라왔으니까 신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장이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고, 아까 김상현 전문가 말씀대로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3,250건에서는 박스권을 일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시장보다는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주까지 보시고 신규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연기금에서 이제 던지던 이제 물량이 조금 이제 매수세로 오늘도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52거래일 연속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지난 이제 3월 12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던졌는데, 지금 일단 연기금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하락을 잡다가 지금 이제 하락폭이 줄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관 쪽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겁을 내고 조금만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손실은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수익은 오래 못 가져가시거든요. 조금만 올라왔다 던지기보다는 가지고 가시되 주식 비중 자체는 좀 유지를 하시고, 오늘 만약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에 접근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 기회에 나도 좀 사보겠다, 오늘 종가까지 한번 보고 살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주세요. 사고 나서 문자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한번 종가까지의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 간혹 거의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좀 계신데 저희는 문자로만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상담 문자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로 여기 딱 보이는 QR코드 인증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QR코드 사용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TV 전문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따로 보내드리지 않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QR코드 인증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유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벌써 일주일이 또 금방 갔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또 온라인 무료 강연에 진행을 하시죠. 오늘 당연히 이제 내일도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패 종목들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네. 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트 종목 진단 못하신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 기법들을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책도 뭐 많이 있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이제 네. 이상한 이제 잡기들을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잡기에만 자꾸 이제 능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고수도를 치면 패도 지금 잘 못 읽는데 자꾸 이제 밑장만 빼고 계시는 지금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고수도를 쳐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몇 점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자꾸 밑장만 빼시는 잡기를 배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정석으로 실전 매매 기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내일도 오셔가지고 많은 재미있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장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 주시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 채팅방에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도 체크를 해봤고, 이제 11시 11분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오늘 또 고수의 픽은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11시 11분 즈음에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고수의 픽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프로그램 바로 가기,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하시면 그날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자,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7개네요.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 게시판에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그리고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내가 이 종목 투자를 해봤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뭐 FOMC 회의가 끝나고 뭔 말인지는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서 기분 좋다, 이런 의견도 좋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의 고수의 픽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드릴 퀴즈는 그중에서 6번입니다. 범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범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이제 바로 검색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이제 4,000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0월 달부터는 계속 뭐 4,000원, 5,000원 이 사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 박스권에서 하단 쪽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 자체는 이제 뭐 도로나 이제 고속도로 관련된 이런 토목공사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된 테마도 좀 받고 있고, 또 지금은 좀 조용하신 분의 정치 테마로도 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진짜로 이제 2분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낮으니까 오히려 올라오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종목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뭐 정치 테마를 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요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치 테마는 그냥 좀 변동성을 좀 감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종목 이름은 아무래도 범으로 시작하고 그 봄으로 시작한 종목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오늘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범땡땡땡이라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검색을 해보니까 범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두 개밖에 없고, 하나는 세 글자짜리, 하나는 네 글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실까요? 저는 뭐 충분히 뭐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HTS 켜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이제 범자만 넣으셔도 오늘 뭐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고, 하늘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건축 및 토목 종속회사를 통한 물류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건설업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못 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친환경 테마들이 이제 핫한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환경 정비 사업 등 여러 이제 사업 다각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후발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 범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오늘 범으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저희가 이렇게 또 퀴즈를 드리자마자 약속의 시간 말씀드렸죠. 11시 11분 즈음 해서
또 이 오늘 종목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 쫙 저희가 퀴즈를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밑에 좀 나왔고 일단은 뭐 1%, 2% 사냥꾼 시청자분들은 이미 아마 목표를 달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4,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2%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주시고요. 이 종목이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범땡땡땡으로 1%, 2% 수익을 냈다. 수익 인증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서 다른 시청자분들의 상담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 보고 있는데 이거 수익 좀 더 낼 수 있을까요? 더 가져가도 될까? 이런 문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면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이영재 전문가와는 4903번님이 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DR잼을 매수하신 분이고 평균 단가, 매수가가 16,800원, 비중이 60%까지 아마 좀 계속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유료방을 가입했다가 매수했어요. 아, 2020년 12월 23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셨어요. 아, 16,800원 선이면 아마 이제 그 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위에 있다 계속 물타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중 60%가 이제 함부로 나오는 이제 비중도 아니고 저희도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비중 60%씩 이제 한 종목에 몰빵 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이제 되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제 그 안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상폐되거나 이런 종목 중에서 문제돼 있는 이제 회사들도 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가사파하는 이야기들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일단은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양호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장 초부터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을 보시면 이제 지난 사업년도 연간 229억 찍어주면서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실적 측면에서 견조하다. 근데 이제 타점 자체가 이미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서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전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대략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민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일단 시장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매수하신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양호하고 만약에 전저점 이제 현재 브레이크 잡힌 지점 한 11,0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내려왔다가 충분히 한 쌍방 정도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뭐 종목 비중이 너무 많으신 건 문제예요. 비중 한 종목이 너무 많으시면 돈이 묶여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갔다고선 치더라도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 또 저희 종목들 어제도 뭐 빵빠레 올리고 했지만 좋은 종목도 많이 드리고 올라가는 거 분명히 눈에 보이실 텐데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올라간다 해도 이 비중을 다 갖고 계지 못하세요. 자꾸 버리고 싶고 다른 종목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유하시되 매수가 인근이 오면은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RZM 첫 번째 상담부터 이영재 전문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5375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데일리를 매일매일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14,900원에 10%를 매수를 했는데 현재는 수익 중입니다. 언제쯤 좀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막 크게 막 의미가 있는 등락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뭐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올라가면은 차익을 좀 실현을 하고 이렇게 좀 경기와 좀 가까운 종목들을 차라리 좀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지금 이제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매도를 하고 지금 들어와도 나쁘지, 지금 들어와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뭐 추가 매수, 아니 추가 매수가 아니고 뭐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 흐름도 지금도 이렇게 봐서 뭐 한 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흐름으로만 보이지만은 네. 옛날로 펼쳐보면은 진짜 1분밖에 안 됩니다. 옛날 주가 흐름에 비하면은 최근에는 거의 그냥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도 좋고 최근 한 10년 정도만 땡겨봐도 4만 원대부터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조금 한번 반등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오히려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으셨어요.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보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1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에 대한 해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단기로 그냥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그냥 계속 끌고 갈 생각을 하셨던 건지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권을 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올바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상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602번님께서 주신 문자 이영지 전문가 상담할 텐데요. 자, 세진중공업을 매수하셨네요. 세진중공업 5,778원, 비중은 10%입니다. 조선업, 풍력 뭐 이런 관련 뉴스가 많은데 계속 내려갑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손실을, 그러니까 주식 사고 손실 날 수도 있죠. 5%, 10%도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자마자 자꾸 이제 조금 받았다고 손절 치거나 하시면은 이제 계속 손절만 치다 끝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루에 20% 맡기는 쉽지 않지만 하루에 5%씩 내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일단 샀다가 판다는 그 행위 자체가 수수료랑 거래 이제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증권사 수수료 내야 되죠. 또 이제 증권사 수수료가 이제 분명 이제 무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수료가 증권사 수수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증권사마다 분배하는 이제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받는 건데 한번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재반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면 자꾸 너무 빠른 매매들을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네. 좀 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종목을 계속 이제 뭐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고작 이제 200원 빠졌는데 죽겠다 이러면 사실은 주식과 내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네.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한국 그 석유공사인가요? 거기랑 이제 풍력 발전, 해상 풍력 관련해 가지고 수주 소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들을 타고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사셨던 자리가 납득이 안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 하단 한 5,500원 정도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한번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 장기 이평대에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 구간대가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연 구간대가 계속 지지가 되는 상태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큰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를 하시고 아마 시장이 이제 만약에 상승을 계속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눌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현구간 보유를 하시면은 목표가 한 6,000원대 중반까지 충분히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는 일단 심리가 밀려있는 상태니까 짧게 조금 정리를 하시자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진중공업에 대한 해법까지 영지 전문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 볼게요. 이번엔 김상현 전문가와 6260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삼성출판사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삼성출판사 이거 차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 또 이제 현혹되는 시청자분들이 좀 생깁니다. 이게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출판사가 지금 뭐 매수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없느냐는 보면은 아니에요.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변동성이 커진 종목에서 매수가를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받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제가 봤을 땐 매도가도 답변이 필요하실 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매수, 매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아까 하이트실 롤딩스처럼 많이 좀 주저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 변동성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좀 적은 리스크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여기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요, 3만 5천 원 잡아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3만 5천 원 손절가 잡으면은 지금 여기서 최소한 주당 12,000원씩, 그러니까 아마 25% 30%씩은 빠지는 구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버텨보실 거냐는 질문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서 10%만 빠져도 내가 매수하고 나는데 너무 고점에 샀나 봐요. 계속 빠져요라고 질문을 다시 문자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초보 입장에서는 매수할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짧게 여기서 혹시 더 갈지도 모르니까 소액 정도만 한번 매수를 해봤다가 어제 많이 올랐던 여기 45,000m를 빠지면 빨리 쳐야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 차라리 좀 안정된 구간에서 시간을 투자할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삼성출판사 다시 결론 내드리면은 지금 자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긴 있지만 초보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출판사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퀴즈의 힌트,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죠. 자,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좀 더 주셔도 좋고 또 어떤 문자를 보내야 오늘 또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는 좀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문자 들어오시는 걸 제가 직접 다 읽어보고 또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연락을 직접 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도 좀 사실 받고 싶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분명히 하단 상단을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막다른 벽을 향해서 브레이크 엑셀을 밟고 가다가 사실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먼저 브레이크를 잡고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서 다시 풀악셀 밟고 뭐 이런 지금 매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갖고 계시는 매매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네. 어려움이 있으신지 같이 적어서 보내드리면은 저희 방송 끝나고라도 한 번씩 연락을 드리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면 좋겠고 특히 매매를 하셔가지고 저희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인증해 주시면은 사실 그분들이 저희 이제 고수의 픽을 잘 이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자들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범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벌써 아까 이제 강보합 정도였는데 지금 2% 넘게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제 2%까지 상향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방송 중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평소에 관심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종가까지 보세요. 종가까지 좀 보시고 타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건설 쪽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못 간 이제 종목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네. 이름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이름 힌트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드릴 게 없습니다. 드릴 게 없는데 일단 앞에 범전 드렸더니 이제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서 뭐, 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범만 보면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노래를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글자도 사실 동물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쵸. 이제 좋아합니다. 먹은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 한 번씩 이제 그 옛날에 양떼목장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잔인한 곳입니다. 왜요? 왜냐면은 양떼목장 가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건초도 주고, 건초 하나에 2,000원인가 팔잖아요. 이제 그걸 다 주고 나오면은 입구에서 이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머니들이 꼭 이제 아까 그
준 그 받아먹은 그 동물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걔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꼭 이제 그러면서 막 먹어볼래 이러면 애들 울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주 보는데 그 이제 고기 닭 말고 네. 소 말고 돼지 말고 한 글자를 넣어주시면 두 번째 글자 딱 들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아파트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도 있고 쌍용 아파트도 그쵸, 있고 그쵸. 많이 있지만 요즘 이제 뭐 메이저 아파트들 있지만 예전에 이제 이런 메이저 아파트들이 생기기 전에 조금 이제 중소형 아파트 브랜드처럼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는 두 글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회사가 아니라 이제 딱 이 두 글자의 회사가 또 별도로 있는데 회사 아파트 이름 두 글자를 딱 넣으시면은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이 완성되니까 굳이 이제 마지막 두 글자를 보면 이제 우리가 주식할 때도 항상 이제 건강한 마인드로 영하게 좀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 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이미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도 늦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문자 아니면 오늘 1%, 2% 이 종목으로 수익 인증했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인증 문자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문자,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갈 텐데 자, 이번 상담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를 3559번님께서 16만 5천 원에 비중은 15% 매수하셨답니다. 자, 다음 달에 신작 게임 발표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왜 계속 내려가죠? 요즘 많이 내렸다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더 해볼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비중 15% 하고 컴투스를 지금 당장 뭐 15%를 더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5만 원에다가 16만 원을 더하면은 그 중간 값이 15만 7,500원 정도에서 평균 단가가 좀 생성이 되겠으나 여기서 15만 7,500원에서 주당 뭐 해가지고 한 3, 4% 올라와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 15% 다른 종목에서 10%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이득이거든요. 당연하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컴투스 하나를 어떻게든 수익으로 내려고 돈을 여기다가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컴투스 지금 여기에 비중 15%면 충분합니다. 네. 매수가 16만 5천이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기대를 봄진방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기술주나 좀 성장이 필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잘 수익권까지 오면은 잘 정리를 하시고 조금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제 이렇게 좀 실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미리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또 이거 컴투스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16만 5천 원 추가 매수해가지고 16만 원 잘 매도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좋은 종목들 다시 고르러 가면 그것도 이미 가 있거든요. 그걸 가 있으면 또 컴투스처럼 또 비싸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박자를 맞추셔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은 못 오른 종목들, 좀 좋은 종목들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경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가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같은 시간에 같은 비용 들여가지고 더 높은 효율이 나올 것 같으니까 컴투스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데 돈을 쓰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투스에 대한 해법이었습니다. 컴투스는 지금 뭐 아까 보셨듯이 15만 원 정도인데 그냥 이건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펼치고 추가 매수하실 자금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다른 좋은 종목, 실적 받쳐주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종목 발굴하시면 저희에게 문자 주셔서 그것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질문 주세요. 자, 다음 문자 이영재 전문가와 4903번님이 주신 문자 볼게요. 클리노믹스를 매수하신 분인데 매수 단가, 평균 단가가 23,7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단기 스윙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1월 7일에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단기 스윙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누가 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왠지 느낌이 좀 이제 누가 알려준 느낌인데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거 제가 다 읽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 종목 퀴즈를 풀어주실 때도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또 내 종목 진단을 요청하시는 것도 저희가 방송 때 다 못 다 드리면 또 이제 다뤄드리거든요. 그런 때
이유를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단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으면은 단기로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주시는 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먹으러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이렇게 이런 문자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장기로 끌고 가야 되나요? 혹은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단기로 처음에 매수 이유가 단기였으면은 단기 매매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강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짧은 시간에 강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최대한 이제 확률이 높은 이제 종목을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매매를 하셨으면은 그걸 정리하실 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 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로 딱 하루 있었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일관되게 항상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그 뷰는 항상 일관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제가 1위 뭐 이 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신규 상장 종목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가셔가지고 기가 막힌 하루에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이유가 오늘 추가 상승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종가상에 추가 상승을 못하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정리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 정도 더 보자라고 했었는데 다음날 양봉이 안 뜨면 정리하셨어야 돼요.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안 하시니까 지금 반토막 이하가 되셨어요. 지금 13,000원이거든요. 26,000원. 23,700원 들어왔는데 거의 반토막 가까이 됐어요. 형 구간에서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추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바닥 밑을 파고 들어가는 저점을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12,000원까지 깨지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2,000원 잡으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옆으로 누워버리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옆으로 누워버리면은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형 구간에서 잘 정리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너무 많이 물렸으니까 손절가 12,000원 잡으시고 12,000원이 깨지면은 숨도 안 쉬고 던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리노믹스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상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마지막 상담 김상현 전문가와 6056번님께서 JYP 엔터를 매수하셨는데 36,400원이고 비중은 17%라고 하십니다. 엔터 좀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계속 보유해도 좋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한다 치면 엔터주들도 뭐 좀 반등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장 막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약한 측면이 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저점 같은 경우들은 조금씩 높여가는 측면들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 이 엔터주들이 좀 갈립니다. 이게 실제로 연예 기획사만 하는 쪽이랑 아니면 이제 OTT 서비스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랑 주가가 좀 많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JYP 같은 좀 연예 기획사 위주의 업종은 아무래도 이런 이 코로나 시대가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나쁘지 않으니 시간만 조금 더 드려보자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YP 엔터에 대한 해법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범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범 땡땡땡. 정답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범양건영이고요. 네. 일단 이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시초가 4,600원 매수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400원 잡으면 되는 종목이고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고 지금 한 3%까지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지지를 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매매 오실 분들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보셔도 되는 종목. 오늘 종목은 범양건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범양건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고 정답을 보내주셨고 아까 차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이미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오늘 1% 2% 수익을 아마 챙기셨을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답 보내주신 것들을 몇 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7747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자, 오랜만에 사행시 가겠습니다. 사행시를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자, 범양건영의 운을 띄워주세요. 사행시 지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범. 범. 범의 으르렁 소리로 들립니다. 양. 양아치처럼 밑장빼기 같은 방법 말고 주식은 건. 건전하고 영. 영리하게 고수의 비법과 함께 공부합시다라고 하셔서 고수의 피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빅잼은 아니지만 좋은 의미로 사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3858번님. 3858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네요. 범양건영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 CN투스 성진으로 4% 이상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꾸벅 하셨고 영재님 힌트는 깨알 재미가 솔솔 딱 내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익 추가되려고 그저께 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관심 없는 종목들이 접근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들 이제 문자도 보내주셔서 종목들은 받아가시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고 축하드리고 저는 깨알잼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빅잼을 추구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럼요. 자, 빅잼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엔 좀 크게 보내주세요 문자를. 자 다음 문자도 보겠습니다. 3697번님이 주신 문자 보게요. 6번 범양건영 정답이고요. 제가 3개월 동안 맘 졸인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요. 두 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어요.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범양건영을 가지고 계신 건가? 아니면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가?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상담일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겠죠? 마음을 졸인 거 그래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게요. 다음 문자는 5280번님께서 주신 문자. 5280번님, 범양건영 정답 맞춰주셨고 이제 막 시작하는 새싹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퀴즈도 풀고 당첨까지 되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본인이 초보라는 거, 이 주린이라는 걸 무기로 선물을 달라라는 그런 의도시겠죠? 아,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은 핫한 종목들을 뭐 이리 이제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종목들보다는 사실 저희 이제 고수의 픽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문자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남자들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뭐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걸로 어필하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재밌는 문자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하나. 3478번님께서 범양 건업입니다. 이러면서 틀렸습니다. 오답. 영재쌤 집에서도 많이 귀여움 받으시죠?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귀여움 받으시나요, 부모님께? 저는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샤워하고 이제 머리 한번 넘긴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나 나름대로의 이제 만족이 있죠. 스스로를 귀여워하시는. 아 그럼요.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수고했어 뭐 이런 거. 나이스 샷 막 이러면서. 오늘 좀 귀엽네. 하이파이브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영재 김사연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수의 픽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이야기 와이피소드도 함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고 김사연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